오늘 매일경제 기사에서 나의 정치 코멘트로서 여보 우리 셋째 만들까? 3자녀 가족 반값에 KTX SRT 탄다라는 기사입니다. 3자녀부터 어른 운임 할인을 30%에서 50% 확대. 아주 좋은 방안이네요. 5월 30일 운행편부터 정부 24등 미리 신청해야 라는 기사입니다.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앞으로 세 자녀 이상 가족은 KTX나 SRT 등의 열차를 반값에 이용하게 된다. 다자녀를 돕거나 계획 중인 가족이라면 꼭 챙겨야 할 소식이다. 그래요. 아, 자녀들 많이 데리고 자가용으로 운전하기 가기보다는 이렇게 KTX 타고 아이들을 많이 태우고 이제 갈 때는 싸게 주면은 다자녀 가족에서는 엄청 많은 이득이 되겠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SR은 저출생 국복을 지원하기에 다음 달 30일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은 KTX와 SRT를 반값에 이용하도록 다자녀 행복 할인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기존의 다자녀 행복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 및 SR 멤버십 회원의 경우 어른 1명을 포함해서 가족 중 최소 3명이 KTX나 SRT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을 30% 할인해 주던 제도입니다. 양산은 기존 두 자녀 가족에 대한 어른 30% 할인 혜택을 세 자녀 가족일 경우는 어른 운임을 50% 할인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만 25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각사 멤버십 회원 가족 중 어른 1명을 포함해 최소 3명이 5월 30일부터 KTX나 SRT를 탈 때 어른 운임은 반값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안이네요. 코레일 측은 지난해 기준 다자녀 가구 회원은 그 두 자녀 22만 7천 명, 세 자녀가 9만 5천 명, 네 자녀가 8천 명 등 약 33만 명이라며 이번 다자녀 할인 혜택을 통해서 세 자녀 이상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 약 10만 3천 명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주 이런 사회 전반에 관해서 다자녀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행 수요가 회복세에서 접어든 지난해 다자녀 할인 제도 이용자는 약 11만 3천 명으로 2022년 9만 8천 명 대비 약 1만 5천 명 늘어 15.3% 증가했다. 올해는 그보다 많은 약 1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많아서 이런 혜택을 줘야지 또 낳고 그렇죠.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코레일이나 SR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가족 정보를 인증해야 합니다. 다자녀 할인 승차권은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각사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 열차는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다자녀 가족 할인과 임산부 열차 이용 지원, 동반 유아 기준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늘려서 저출생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타는 그런 또 임산부들한테도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부 임신한 부인이나 출산한 어린 아이를 아는 이런 영아들을 안고 있는 가족이나 이런 가족에서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출산율 저하를 막는 일입니다. 세계 1위 인구 감소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문정부 때 세계 인구 감소 1등을 했습니다. 문정부 때. 그렇게 이제 뭐 만들어져 버린 걸 어떡합니까? 그때 이제 집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제 그런 거죠. 뭐 또 그 뭐 간통죄 없어지니까 여자들이 간통죄까지 없어지니까 공공연하게 첩 데리고 와서 본부인한테 나가라 하는데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전에는 이제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그 큰 얼굴을 못 들었죠. 본부인을 놔두고 간통을 하면 본부인이 구속시킬 수도 있었으니까.
그냥 감방에 갈 수 있었죠. 고발하면은.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본부인한테 나가라고 큰 소리 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부 정책이 실제 출산하는 가정에 직접 돌아가는 정책이 다급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코레일처럼 얼마를 깎아준다든지 아이를 많이 낳거나 출산한 것은 둘이 살거나 아이 하나만 데리고 있을 때보다 두 명, 세 명 늘어나면은 교통 운송비도 많이 들죠. 그래서 큰 차를 사게 되고 또는 이렇게 이런 공동 이렇게 이렇게 KTX나 그 이런 SRT 이런 것들을 온 가족이 뭐 대여섯 명씩 뭐 이렇게 많이 타면은 저기 교통비가 많이 들겠죠. 이런 데서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대안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셋째 아이부터 KTX, SRT의 할인율을 30%에서 50% 할인을 피부로 느껴지는 출산율 증가로 위한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 겁니다. 주택, 교통, 교육, 사회 전반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직접 1억을 주는 제도도 권장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택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죠. 더 높여줘야 된다고 봐요. 교통도 이런 식으로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 또 아이를 낳았을 때 1억을 직접 주는 것이 뭐 저기 엄청난 큰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도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럴 바에 직접 낳은 이렇게 가정에다가 직접 줘버린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전 국민의 25만 원 주면 뭐예요? 이런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더 좋다고 나는 생각해요. 출산율 증가를 위한 더 많은 혜택이 생겨나기를 기대하며 출산율 증가만이 우리나라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것입니다. 출산율이 내려가 버리면 다음에 아까 저기 저 말했듯이 그 다음에 40년 후에 그 지금 태어난 아이가 40년 후에 43%를 다른 사람의 그 의료보험 뭐 연금에 대해서 돈을 낸다면 누가 내겠어요? 100만 원 보면 43만 원을 갖다가 뭐 연금 돈으로 다른 사람의 연금을 위해서 돈을 낸다면 누가 지금 태어난 갓난아이가 수입의 43%를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좋은 방법은 출산율을 늘려서 지금 있는 아이들이 적게 부담하도록 아이를 많이 늘려놓는 건 길만이 그 애들한테 부담을 덜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돼요. 미래 아이들한테 뭐 25만 원 줘가지고 빚쟁이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정치를 잘해야 돼. 쌈박질 하지 말고. 참 오늘은 아주 그 주택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료라든지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거의 무료로 정부가 제공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 아이를 낳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4월 30일자 기사로서 여보 우리 셋째 만들까? 3자녀 가족 반값에 KTX SRT 탄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